별로 안 힘들었잖아. 땅거미 진 저녁. 하비와 지수의 발걸음이 힘들었어? 유난히 가벼운 날이다. 힘들었어? 오늘은 특별히 언니 하비가 지수를 위한 선물을 준비한 날. 원래 산을 걸어야 되는 세상 거야. 어떤 선물도 이 정도로 설레진 않을 지수일 것이다. 안녕하세요. 네. 아, 예. 어서 와요. 들어오세요. 가사 좀 더 숙지하면서 배우고 이제 암기하고 있어요. 바로 말 뜨는 대로 바로 녹음 들어갑시다. 예. 하비가 지수를 위해 준비한 선물. 바로 노래다.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동생 지수. 장애가 있긴 하지만 지수 또한 세상에 듣고 싶은 소리가 가득할 것이다.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은 지수. 오늘 그런 지수를 위해 언니 하비는 노래를 한다. 세상 사람들의 너를 향한 마음을 비록 지수가 귀로 들을 순 없지만 눈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는 노래, 눈으로 듣는 세상. 너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그 마음. 백합과 백지수, 두 자매의 특별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된다.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랜만에 새 모녀가 뭉쳤다. 여기다. 뭐가 그리도 좋은지 찢어진 지도에 테이프 붙이는 것까지도 신이 나 있다. 했어요. 뭐 하시는 분이요? 아, 지금 아이들 여행 가는데요. 지금 어디 갈 건지 계획 좀 짜려고요. 안 갈 거네? 할 거. 잘 할 수 있지? 무조건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언니 말 잘 듣고 언니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양말, 손수건, 옷 해갖고 딱 챙겨. 지수 뼈 보청기 배터리도 두 개 딱 넣고. 백지수. 청각장애와 지체장애 두 가지 짐을 갖고 태어난 아이. 지수가 걸음마를 배우던 무렵 자꾸 까치발을 들어올리는 지수를 이상히 생각해 병원을 찾았던 엄마는 지체장애와 청각장애의 중복장애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지수가 걱정돼 자꾸 지수에게만 잔소리를 해대지만 미안한 마음이 앞서는 건 어쩔 수 없는 가족의 마음이다. 지수가 막 이렇게 맨날 못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가면서 이제 둘만 가니까 아무래도 지수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제 지수한테 할 수 있게끔, 자기 혼자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어요. 뭔가 자기가 이제 또 그걸 인식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걸 해주고 싶어요. 드디어 D-Day. 백합, 백지수 자매의 20살의 특별한 여행이 시작되는 결전의 날. 지수 표정이 어딘지 심각하다. 망망대해. 이 끝없는 세상을 향해 난 도전할 수 있을까? 그동안 엄마와 언니 도움을 많이 받아온 탓에 이번 여행은 지수에게 생애 첫 도전인 셈이다. 너 혼자서 하는 거. 나 혼자서? 너 혼자서 길도 물어보고 버스 그 표 있잖아. 요금 그 표, 차표 그것도 너가 사고 언니는 몰라. 너 혼자 해야 돼. 여행길에 오르자마자 하비는 단단히 각오한 모양이다. 지수에게 이것저것 설명하는 하비와는 달리 지수는 이런 언니의 행동이 적잖이 당황스러운 기색이다. 꼼꼼한 하비가 먼저 들른 곳은 문구점. 아, 이거 사줄까?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지수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기 도구는 필수다. 예? 네. 부자 부소산성 찾아가는 거야. 어? 부소산성. 부. 그? 소. 부소산성. 사람들이 못 알아듣거나 너가 못 알아들으면 여기다가 써. 그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이제 찾아가. 어?
압박한다고? 아니, 걸어갈 수 있어.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주소 선정이 어디예요? 한 다음에 가. 지금 가야 돼? 지금 가야지. 안녕, 유금. 막상 지수를 혼자 보내긴 했지만 걱정되는 합의. 이런 합의를 아는지 모르는지 지수는 서슴없이 가버린다. 아니, 더워서 땀이 너무 많이 나는 것 빼면 잘하고 있으니까 별로 걱정은 안 돼요. 다 할 거예요, 지수는. 이 시간 지수는 행여 늦을까 발걸음을 서두른다. 지수, 어디가? 부소산정 여관이요, 여관. 아니지, 산내 관광하러 온 거예요? 그냥 걸어가요. 걸어가요. 부소산정이 산으로 올라가야 부소산, 돼. 부소산. 네. 요 저차 주차장 있거든. 주차장 이쪽으로. 주차장 있더라. 네, 그 주차장 위로 올라가요. 거가 정상. 부산 올라가는 길, 부소산 산정을 올라가는 길이 있어. 네. 여기가 맞긴 한 건지 친절한 어르신들 설명을 듣긴 했지만 좀처럼 확신이 들지 않는 지수다. 네? 어디? 나 모르겠는데 어딘가? 나 여기 사는 사람 아니라고 나 몰라.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길을 묻는 게 얼마만인지 스스로 무언가를 했다는 생각에서인지 자신감부터 불끈 솟는 지수다. 언니의 미션이 이렇게 까다로울 줄이야. 처음부터 너무 큰 숙제를 준 건 아닌지 별 생각이 다 들 무렵 그래도 여기서 포기할 순 없다는 생각에서인지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체크하고 다시 한번 가던 길을 재촉한다. 드디어 제대로 가르쳐 주실 분을 찾았다. 저기 보이는 거 저 하얀 건물. 그래서 신호등 두 개 건너가가지고 좌회전 한번 줘. 묻고 또 물어 찾아온 보람이 빛나는 순간이다. 쉽지 않던 언니의 미션이 이런 성취감을 맛보게 해줄 줄이야. 늘 사소한 거 하나하나 언니에게 의지했던 지수에게는 이번 미션이 오랜만에 찾아온 달콤함이다. 드디어 낙화암 도착. 교과서에서만 보던 낙화암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벌써부터 언니에게 자랑하고 싶은 눈치다. 서둘러 언니와의 약속 장소로 향했다. 전쟁터에서 승리한 장군의 기세가 이보다 의기양양할까. 지수는 언니를 만나자마자 수다쟁이가 됐다. 나무가 멋있어? 또? 또? 이런 거, 기 같은 거. 기 같은 것도 멋있어? 또? 이런 거 같은. 낙화암이 어디야? 낙화암? 이런 바위 같은 거, 여기 이런 같은 거. 바위 있고 이런 거 있어? 바위 여기잖아. 이런 거야. 올라가 봤어? 네. 재밌어? 재밌어. 멋있어. 색깔이. 천재야. 정말. 낙화암이 어떤 데인지 알아? 낙화암? 글씨 봤어? 글씨? 못 봤어. 왜? 글 봐야지. 나 더워서. 더워도 글을 봐야지. 거기 간 의미가 없잖아, 그럼. 아니. 어? 인천을 하면 이제. 인천에? 목이 물렸어? 언니의 질문에 괜스레 말을 돌려보는 지수. 그만 긁어, 이제. 안 가니까 좋아? 언니랑 안 가니까 더 재밌어? 그렇게 자매는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숙소로 돌아온 하비. 뭐를 그리 분주히 하나 싶었더니 오래 걸으면 힘들어하는 지수를 위해 찜질을 준비한다. 늘 곁에서 챙겨주는 언니를 보며 지수는 고맙고 미안하다. 귀여워. 따뜻해? 이거 따뜻해. 온 찜질이니 아프다며 이거 해야 돼.
오늘 하비가 지수를 위해 준비한 또 하나의 서프라이즈. 바로 카레다. 여행길에 지수가 행여 입맛이라도 잃을까봐 없는 솜씨 발휘해 만든 카레가 오늘은 그 어떤 산해진미보다 더없이 맛있는 밥상이다. 다음날 자매를 다시 만난 곳은 서울의 지하철역. 지수 구청기 AS 받으러. 장시간의 여행을 하는 터라 지수의 보청기를 미리 점검 받아볼 생각이다. 이거 여기 보청기 네. 청소하고 또 청력 검사 해준다고 해가지고 네. 그거 하러 왔거든요. 일단 보청기 빼시고요. 16년의 세월 동안 지수와 한 몸으로 있었던 보청기. 드디어 진행되는 청력 검사. 가장 가깝고도 멀었던 보청기와의 떼어진 순간, 지수는 모든 것이 불안하기만 하다. 헤드폰 끼면은 양쪽 귀에서 각각 삐 소리가 나게 돼요. 그 소리 가장 작은 소리가 날 때까지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90이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90dB 이상이니까 거의 농 수준이. 일반적인 농 수준이라고 하면 보청기를 끼고 자동차 경적 같은 큰 소리를 조금 감지할 수 있을 정도. 한평생을 정적 속에 살아온 지수에겐 소리의 크기를 따지는 것이 낯선 일일 수밖에 없다. 뭘? 별 이상 없대. 어? 별 이상 없대. 오늘 검사를 받으며 긴장했을 지수를 위해 태어난 척 끝까지 평정심을 찾는 합이다. 보청기 점검을 마친 자매는 동대문을 찾았다. 금광이라도 찾은 것 마냥 신이 난 하비와 지수. 한창 꾸미는 것에 관심 많은 아이들이기에 여느 평범한 자매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들이다. 뭔가 웃겨. 왜 나도 거울 보자, 거울 보자. 야, 근데 초가 한쪽으로 쏠렸다. 해피 버스데이. 이거 생일 축하 모자 지수야. 초가 좀 쏠리긴 했는데. 이쁘다. 아, 이거 그럼 벗고. 지수야, 너 이거 한 번만 써보자. 한 번만 써보자, 한 번만, 한 번만. 아니, 아니, 한 번만 써보자. 봐봐, 지수. 하나, 둘, 셋. 야, 너 뭐야, 이게. 눈 뭐야.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하비와 지수는 애기봉을 향했다.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애기봉이에요. 애기봉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전국을 배낭여행하는데 알아보니까 애기봉이 북한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래요. 그래서 지수한테 북한 땅을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제일 가깝게 보여줄 수 있는 데가 애기봉이라고 생각돼가지고요. 여기 왔고 또. 개성 직할시 판문군에 속하는 애기봉. 이곳은 유일하게 북녘 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한데. 안녕하세요. 어, 닮았네. 여기 보니까. 진짜 얘기 많이 들었어. 여기가 지수? 예, 얘가 지수예요. 지금 고 아니 지금 중3이요. 아, 중3이요. 네. 오늘 세 사람의 만남은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졌다. 저는 하비와 지수의 특별한 여행이란 기사를 접하게 된 김혜영 씨가 하비와 지수가 애기봉으로 온다는 소식에 가이드 역할을 자청해 줬다. 봐봐, 저기 이거 북한이거든. 와, 푸제 네. 북한이야 저기. 북한에는 지수 같은 그런 장애우들의 무슨 특별한 학교 같은 게 있어요? 북한에도 그런 장애인 학교가 따로 있긴 있어. 이게 막 활성화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안타깝긴 해. 그래서 지수가 한국에 태어난 게 참 복이라고 생각, 행운이라고 생각하지. 지수야,
너 한국에서 태어난 게 좋은 거래. 북한은 이렇게 해서 막 TV에도 안 나오고 약도 없고 고칠 수도 없대. 한국에서 태어난 게 좋은 거야.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 항상 책으로만 봐왔던 북한 땅. 바로 코앞에서 북한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해.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자매다. 북한의 상황이나 실정을 친절하게 설명해준 김혜영 씨 덕분에 멀게만 느껴지던 북한이 한층 가까워진 느낌이다. 동시에 세상도 지수에게 이렇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굳건해진다. 완전 피해 많았다고 하던데.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란 유행가 가사처럼 떼어지질 않는 발걸음을 뒤로 한 채 김혜영 씨와는 다음 일정을 위해 아쉬운 이별을 했다. 그날 오후 자매는 성북역으로 향한다. 이곳에선 기차를 타고 남이섬으로 갈 계획이다. 기차 여행은 처음이세요? 예. 처음, 저는 처음인데 지수는 타봤다고 하던데. 요새 경치가 좋잖아요. 막 TV에서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하는 기차 여행. 플랫폼으로 향하는 기차 소리도 오늘만큼은 흥겹다. 이 기차가 오늘 이 자매들에게 새로운 추억을 심어줄 것이다. 내가 시키니까 생전 처음 탄 기차 여행의 흥분도 잠시. 여행의 기록을 하나하나 진지하게 돌이켜보는 하비와는 달리 이런 언니를 아는지 모르는지 지수는 꿈나라 여행 중이다. 드디어 가평역에 도착. 새로운 곳에 발을 딛는 가벼운 발걸음은 점점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가고 있는 자매의 모습이다. 기수야, 여기 여기가 남이섬이잖아. 남이섬이잖아. 그게 남이 장군 묘가 있어서 남이섬이래. 도착지마다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것도 언니 하비의 몫이다. 이런 하비가 지수에게는 언니이기보다는 언제나 자상한 선생님 같기도 할 것이다. 어릴 때 막 경주했었지. 데드캠프에서. 아니, 데드캠프에서. 아, 나. 가만히 있다가 마음이 있잖아. 드라마 겨울연가로 어느새 유명해진 남이섬. 자매가 남이섬을 찾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제주에서 여기 남이섬에 놀러 왔는데요. 지금 내가 남들보다 좀 기가 안 들려요. 아이가 많이 안 들리나요? 아니, 그러니까 구청기를 꼈어요. 구청기 껴가지고. 몇 학년이에요? 지금 중학교 3학년이요. 내년이면 고등학생 되는데. 그래서 딱 보면서 입모양으로 말을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또박또박 천천히 말하면 알아듣어요. 장군의 아들 넘버3 등에서 활약했던 영화배우 이종상 씨. 불의의 사고로 배우 활동을 접고 남이섬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서 지수를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기 위해 하비가 특별히 일일 안내를 부탁했다. 괜찮아. 아저씨도 아저씨도 장애가 있어. 나도 장애가 있는데 별로 이렇게 불편하지 않아. 이거 내가 어디가 장애다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귀가 안 들리는 거 물론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은
네가 더 잘할 수 절망은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했던가. 좋은 곳을 많이 다니다 보면 장애는 단지 조금 불편할 뿐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지 말라는 이종상 씨의 격려가 오늘의 지수에겐 잊지 못할 힘이 될 것이다. 이종상 씨와의 아쉬운 만남을 뒤로 하고 아이들은 서둘러 다음 행선지를 향한다. 아, 탕광촌도 있고 제주도는 탕광촌이 없으니까 그런 데 가서 한번 구경해봐도 지수한테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어요. 사북으로 향하는 한가로운 시골길. 아이들의 발길을 잡은 건 다름 아닌 봉숭아꽃. 빨강과 초록의 보색 대비가 오늘따라 유난히 화려하다. 사북으로 향하는 걸음도 잠시 경쟁하듯 봉숭아꽃을 따는 사이 사북의 도착 시각은 늦어지고 설상가상으로 비까지 내려 마음이 조급해진다. 늦은 시각이라 도움을 청할까 하고 일단 인근 파출소에 들렀는데. 네, 안녕하세요. 어쩜 어떻게 왔지? 예, 저희가 제주도에서 여행을 왔는데 네. 여기 막 민박을 알아보니까 좀 막 모텔이랑 여관 같은 데밖에 없어서 좀 싼 민박을 구할 수 있을까요? 무슨 여행을 다니는 건데요? 도와주고 있어요. 홀로 사기를 할 수 있게. 빈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모텔이나 이런 데도 뭐 사실 상당히 비싸고 네. 5만 원 이상 정도 돼요. 네, 되게 비싸더라고요. 어디 뭐 다른 데 아는 데는 없고요? 예, 네, 지금 그냥 배낭여행을 온 거라서 여기도 한번 들려본 건데 저기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좀 오늘 직원들이 없는데 좀 방이 비어 있거든요. 차라리 거기 한번 묶어볼래요? 괜찮다면은? 아, 거기서 묶어도 돼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이 배낭여행 다니는데 비싼 돈 주고 어디 가서 묵는 것보다는 그리고 뭐 어떤 뭐 특별한 어떤 문제가 없는 학생들 같은데 그렇게라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시골에서 뭐 어떻게 아 그러면 저희가 되게 감사해요. 잠깐만 와볼래요 그러면은? 예. 여기 경찰서 경찰들이 묵는 방인데 거기서 뜻밖의 행운이다. 자초지종을 들은 인상 좋은 경찰 아저씨 덕분에 사북에서의 숙식은 다소 해결된 셈. 요즘 같은 시대에 이 같은 행운이 또 있을까? 외로운 여행길의 자매에겐 세상에 따뜻한 인정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이거 잡기만 돈 근데? 5천만 원 준대. 경찰들이 사용하고 있어 일반인들에게 조금은 낯선 방. 그래도 뜻밖의 도움을 받았으니 그대로 있을 수만은 없지 않은가. 고민 끝에 근처 약방을 찾아가는 자매. 바깥에 한 바퀴 주세요. 바깥에요? 네. 안녕히 계세요. 작지만 고마운 마음만은 듬뿍 담은 피로회복제를 들고 다시 경찰 아저씨를 찾았다. 안녕하세요. 저희 방도 얻어주고 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아니 그거 필요 없는데. 동생이 사자고 해서. 아, 그러면은 가면서 떡 좀 시켜 떡 좀 먹어. 이거 좀 줄까? 아이들이 대견했는지 다시 떡까지 쥐어주는 경찰 아저씨. 오늘 아이들은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 하나를 가슴에 가지고 간다. 방에 돌아온 하비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 피곤할 만도 한데. 지수 봉선아 막 물들인다 그래서요. 아까 길에서 따와가지고 봉선아. 지수에게 봉숭아 꽃물 들여주기에 여념이 없는 하비. 첫눈에 설레임을 간직한 봉숭아 꽃물처럼 지수에게도 세상이 늘 설레이는 곳이기를 소망해본다. 사북에서의 아침이 밝았다. 길을 떠나기 전 파출소에 들르는 것도 잊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신나겠네. 잘 잤어요. 감사합니다. 아, 재밌는 여행 되길 바라고. 나도 이제 가야지, 퇴근해야지. 퇴근하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 좋은 추억 만들어, 응? 좋은 추억 만들래. 어? 좋은 추억. 추억. 왜 못해? 네가 해야지. 이제 패밀리마트에서 먹을까? 어? 여기서 먹을까? 굵어지는 빗방울에 근처 편의점에 들려 욕이나 하며 비가 멈추길 기다려보기로 했다. 지수야, 응? 그게 더 맛있게 보인다. 바꿔먹자. 왜? 그게 더 맛있게 보여. 진짜? 어. 잘 먹어? 고마워. 근데 이게 더 많은데. 쌈 이런 거? 갈비. 양념 숯불 갈비잖아. 너가 좋아하는 갈비. 왜? 이 이빨 미쳤어. 어? 괜찮아. 어? 세상은 늘 시작과 끝, 만남과 헤어짐, 시련과 극복같이 상반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곤 한다. 그렇다고 이미 폐광이 된 사복탄광처럼 살 수만은 없지 않은가. 자매는 또 다른 시작을 위해 잠시 쉬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발길을 돌려본다. 하비는 지금 잡은 두 손이 영원히 함께 하진 못할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에 동생 지수와 함께 이 빗길을 뚫고 세상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오늘의 도전이 값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지금 못 들어간다고.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아쉬워서 어떡해. 그러니까요. 다시 되돌아가야 되겠다, 진짜. 걸어가는 게 아쉽지 않아요? 아쉬워. 어떤 게 제일 아쉬워요? 잠시만요. 세상에 나를 위해 준비된 것이 얼마나 있겠는가. 내가 먼저 세상을 향해 준비해야 하는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배워보는 순간이다. 그날 저녁 숙소에 들어간 지수는 손가락이 바쁘다. 오늘은 문자 누구한테 보냈어? 아빠요. 아빠한테 보냈어? 아빠한테 어떤 내용으로 보냈어? 그냥 뭐예요 했죠. 응? 뭐예요 했죠. 뭐예요 했어? 내가 안 들어오면 어디냐고 빨리 들어오라고 전화, 아니 문자 보내고. 엄마한테도 빨리 들어오라고 문자 보내고. 다 그래. 지수아 진짜 잔소리꾼이에요 완전. 계속 다 해요. 잔소리? 응. 할머니 같아. 피곤해서. 피곤하잖아. 미싱해졌어? 어? 미싱해졌어? 엄마 하나? 다음날 빗방울이 점점 더 거세지더니 그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촉촉하게 물든 세상. 아이들은 오늘도 서둘러 발길을 옮긴다. 지수야, 응? 우리 저기 다리안 폭포 갈까? 다리안 폭포? 어. 폭포인가 보다. 오늘따라 유난히 힘들어 보이는 아이들. 그도 그럴 것이 집을 떠나온 지 벌써 3주가 훌쩍 넘었다. 특히 어려서 발목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던 지수에게 이번 여행의 코스가 상당히 무리가 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여행을 포기할 순 없기에 서로에게 의지하며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빗속에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자매.
부럽고 신기해 보였는지 자매도 계곡으로 향한다. 역시 호기심 많은 백자매다. 불편한 다리로 비탈길을 조심조심 잘 내려가는가 싶더니 끝내 계곡 앞에서 하비와 지수의 실랑이가 붙고 말았다. 40cm 정도의 돌이지만 지체장애가 있는 지수에겐 너무 높기만 하다. 이런 지수의 모습에 도전보다는 장애라는 핑계로 호기를 먼저 배울까 걱정에 더욱 냉정해지려는 언니 하비다. 무서워? 무서워? 근데 이거 무섭다고 못하면 안 하면 계속 못해. 맞아, 결국 언니의 상화에 한 발 더 내디뎌 보지만 지수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만다. 이런 것도 다 해봐야 돼. 어? 지수야, 이거 계속 못해 안 하면. 평생 못해. 그러니까 언니가 잡아줬잖아. 언니가 잡아줬잖아. 너 그러면 나중에도 못해. 지수, 너 지금 이거 못하면 나중에 또 이런 데 오면 못한다 그럴 거잖아. 평소와는 다르게 자꾸 다그치는 언니가 원망스럽고 서운하기만 한 지수. 하지만 언니 하비 또한 지수가 이 도전과 포기의 갈래에서 더 갈등하고 답답하단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지수! 오! 그렇다는 거 지수! 아니 아니 아까처럼 아까처럼 진짜 아까처럼 이거를 여기까지 와서 그럼 지수 앉아서 내릴래? 결국 40여 분의 실랑이 끝에 안전한 방법을 찾았다. 비록 40분이지만 자신과의 한판 승부가 앞으로 지수의 홀로서기에 커다란 초석이 되지 않을까. 됐다! 봐, 왔잖아! 한 거! 잘했어! 한번 내려오기 시작하더니 더 큰 돌길도 거침없는 지수. 몸의 장애보다 마음의 장애를 극복한 지금 그런 동생의 모습에 오늘 최고로 대견함을 느낀다. 지금 못한다고 했으면 계속 앞으로도 계속 못한다고 해가지고 안 했을 건데 아까 물어보니까 이젠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던데. 어떻게 앞으로 여행에 조그만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래도 이렇게 막 못한다고 해가지고 아예 안 해버리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보청기를 빼고 수영 준비에 나선 지수. 언니에게 숨은 수영 실력을 보여주겠다며 자신 있게 나선다. 물 들어갈 수 있겠어? 보청기를 빼놓은 것이 확인이었다. 너 이제부터 언니 말 잘 들으라. 어? 언니가 말하는 거 새겨들어, 새겨들어. 알았어? 언니의 부르령에 멋쩍은 지수는 선뜻 대답을 못한다. 어제의 피곤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자매는 울릉도로 향하는 여객선에 몸을 싣는다. 심한 파도가 심히 걱정되긴 하지만 이제껏 그보다 더한 고생도 해온 자매다. 지수와 나랑 둘 다 멀미가 너무 심해요. 배 멀미 안 할 것 같아? 왜? 배 멀미 안 할 것 같아? 네. 왜? 멀미야 먹었어요. 멀미야 먹었어요? 네. 호언장담을 하던 자매. 배가 떠나자마자 그동안의 피로와 멀미에 지쳐 바로 잠이 들고 만다.
드디어 울릉도 도착.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지만 새로운 곳에 첫발을 딛는 순간에 자매에겐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다. 힘들게 찾아온 길인 만큼 내친김에 독도까지 가려고 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아쉬운 대로 전망대로 향했다. 독도까지 가려고 했는데 울릉도도 오면서 지수랑 나랑 둘다 너무 대머리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독도까지는 가기 힘들 것 같고 독도를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왔어요. 꼭대기에 오르니 가슴이 탁 트이고 산신이 된 기분이다. 이제 독도 보기에 나서기만 하면 되는데 산신이 된 기분도 잠시. 날씨가 따라주질 않는다. 어떻게 독도 보러 여기까지 올라오셨는데. 그러니까요. 독도를 못 보고 돌아가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또 다른 방안을 생각해냈다. 바로 작은 배를 빌려 울릉도 바다의 묘미를 맛보는 것. 시원한 바람과 함께 그간의 아쉬움을 날려보내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해 본다. 울릉도에서의 짧지만 즐거운 추억을 뒤로하고 새로운 도착지를 향한 자매. 그런데 오늘따라 유난히 언니 하비의 표정이 결의에 차있다. 여행 막바지에 들면서 지수의 홀로서기를 위한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경주. 가서 경주요라고 너가 말해야 돼. 너가 경주요라고 말해. 1반 한 명, 중학생 한 명. 말해. 터미널 안에 들어서자 늘 지수 옆에서 걷던 언니 하비가 슬슬 자리를 피한다. 언니 보지 말고. 혼자 표를 사보게 하려는 생각에서다. 5,100원. 5,100원. 처음 표를 사보지만 당황하지 않고 의젓하게 표를 사는 지수. 여행을 통해 조금씩 달라진 지수의 모습에 하비의 마음은 뿌듯하기만 하다. 얼굴 빨개졌어. 아니야. 스스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며 자신감의 표정까지 밝아진 지수의 모습은 비단 지수뿐만이 아닌 우리 주변의 장애인들 모두 다 할 수 있는 일일 테지만 못할 것이란 비장애인들의 편견이 장애인들을 더욱 사회적인 약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떠오른다. 숙소를 향하는 버스. 이번엔 지수가 먼저 아저씨께 말을 건다. 늘 이런 일은 언니에게 의지했던 지수로서는 장족의 발전이 아닐 수 없다. 하비 역시 이런 지수가 대견하고 놀랍기도 해서 기쁨의 표정을 감출 수가 없다. 물어볼 때 떨리지 않았어? 하나도 안 힘들었어? 나중에 다른 사람 만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어려움 없을 것 같아?
조금이나마 옛날보다는 달라진 것 같아요. 어디 이번에 조금씩 조금씩 나아진 모습 보여요? 네. 어떤 모습? 이제는 저번에 계곡 갔을 때 그때도 막 못하겠다고 한 다음에 나중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거 이후에 좀 이제 그런 데 가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막 잘 들어다니고 그렇게 막 사람들한테 듣고 그러니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굳건히 닫혀있던 사람들의 문은 활짝 열리기 마련이다. 오늘 버스 안에서 지수는 작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답을 하나 더 배운 것이다. 다음 날 자매는 경주의 필수 코스 첨성대를 지나 천마총으로 향했다. 한동안 조용한가 싶었더니 개구쟁이 백자매 갑자기 놀이산매경에 푹 빠진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지만 이 게임 또한 파비가 지수의 말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학습 중의 하나다. 어려서부터 청각장애와 지체장애를 동시에 갖고 있는 지수에게 이만큼 효과적으로 학습과 놀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은 드물 것이다. 놀이산매경을 뒤로 하고 천마총에 도착한 자매. 이번엔 교과서에서만 보던 유물구경 산매경에 푹 빠졌다. 신기한지 오늘따라 유난히 지수가 말을 많이 한다. 왕이 있대. 왕 있다고? 아는? 왕, 지금 무표정 지수가 이제는 새로운 것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넘쳐나는 호기심 지수로 변한 것이다. 멋있다. 덕분에 합의도 설명에 힘이 붙는다. 이게 여기서 나와서 여기가 천마총이네. 멋있다. 이거 말. 하늘을 나는 말. 또 말해야지. 너도 말해야지. 야, 뭐 보이크스 요리 주세요. 복지 카드를 줘야 장애인인 걸 알지. 감사합니다. 여기서 지수야, 임금님하고 그 귀족들이 놀던 데야. 연회. 연회 알아? 연회.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경주 땅까지 힘들게 와서 많은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야 모르겠냐마는 계속 굵어지는 빗방울에 합과 지수는 하는 수 없이 발길을 돌렸다. 그날 저녁 숙소에 짐을 풀어 헤친 지수는 일기장에 그간의 일을 꼼꼼히 정리한다. 일기야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써왔지만 이번 언니와 함께한 소중한 시간의 기록이야말로 먼 훗날 지수는 자신의 일기 속에서 날마다 달라진 자신의 모습이 오롯이 배어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수와 합의 특별한 여행의 마지막 밤은 깊어만 갔다. 기나긴 여정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오기 전 염전 체험마을에 들렀다. 이미 가족 단위의 많은 관광객들이 진을 치고 있는 터라 구경만 하고 있는 자매. 먼저 온 아이들이 끝나고서야 순서를 받았다. 그런데 지수가 선뜻 수차 위로 올라간다. 예전 같으면 무서워 엄두도 못 냈을 것을 오늘따라 자신감이 넘치는 지수다. 다소 조금은 불안하지만 세상을 향해 홀로 내딛는 한 발 한 발은 어느덧 지수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의 모습을 닮아있다. 기나긴 방학 동안 낯선 세상에 훌쩍 던져진 이들에게 버거웠던 숙제도 힘들었던 역경도 이제는 삶의 밑거름이 되어 든든한 벗이 될 것이다. 백합 백지수 자매가 함께한 20살의 특별한 여행은 이것으로 끝이 아닌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두 사람의 미래인 것이다.
1년 후 지수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제주도 학생문화원. 오늘 이곳에서 농아인들을 위한 수화 경연 대회가 열리는데 이곳에서 이제는 어엿한 고등학생이 돼 있는 지수를 만날 수 있었다. 엄마 다시 셋. 자, 그다음에 김프레 하비와 지수 자매의 20살의 특별한 여행 이야기가 도내에 알려지면서 지수에게 찬조 출연의 제의가 들어온 것이다. 또 이야기를 들은 제주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KBS 제주 어린이 합창단도 지수와 함께하기 위해 지금 무대 위에서 연습이 한창이다. 드디어 공연의 막이 올랐다. 귀여운 꼬마들의 수화 공연이 끝나고 드디어 이어지는 지수의 무대. 행여 지수가 실수라도 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던 지수 엄마도 어느새 무대 앞까지 나와 지수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응원한다. 듣지 못하는 아이, 말 못하는 아이 백지수. 비록 노래의 음조나 박자를 제대로 맞추진 못하지만 세상과 함께 더불어가고자 하는 사춘기 소녀의 마음은 모두의 박자에 맞춰 연결어가고 있다. 쉽지는 않았지만 당당히 서 있는 오늘 이 무대에서 지수는 지난 여행을 통해 자신이 배운 것을 그동안 말할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오로지 눈으로만 세상을 들어야 했던 친구들을 위해 희망을 나누고 있는 것이다.